잘하셔? 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창수한테 물어봐. 창수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어... 왜 옷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옷 어떻게 하는 거야? 전학 시절에서 먼저 성명, 박성웅, 문정희, 박효주, 최원영. 근데 소속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랑데부라고 해놨어. 랑데부에서 랑데부를 꿈꾸고 해서 온. 아니 그럼 랑데부도 뭐야? 아이스크림 이름이야? 아니야. 우리 이 네 명이 공연을 해. 어 진짜로? 연극. 2인극인데 2인극? 이제 서로 더블인 거지. 아니 그럼 2인극이라는 거는 그러면 둘만 나와? 둘만. 계속? 남자, 여자. 등장에서 퇴장이 없어. 한 시간 반. 더블 캐스팅이구나, 그러면은. 네. 아, 형, 그럼 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캐스팅 하냐. 이렇게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성우하고 원영이가 같은 캐릭터. 같은 인물이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아무래도 이거 다 잘 되길 바라지만은 배우들끼리 신경전 있을 수도 있어. 있지. 그치. 완전 있지. 일도 없어. 어? 나는 작업이 안 돼? 원영이한테 배워. 원영이가 이렇게 연기를 무대에서 하면은 우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원영이가 확실히 잘해? 많이 한 수위야? 많이 한 수위야? 구도아 내가 너한테는 안 가는데 조용히 해. 단순히 이거 아니고 서로 색깔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나도 아까, 이제 성웅이가 이제 할 때 보면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원초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내가 늘 갈망했던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걸 보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도 받고 좋은 완성형의 캐릭터를 한 인물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방송 우리 녹화하고서 아마 여기 멤버들 중에서 한번 진짜 보러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어디서 해? 오! 웬지로 너 갈라고? 어? 야 이제 결혼할 사람 생기니까 야 같이 물어가면? 갈 수 아니 우리 저 PD님하고 같이 그동안 맨날 집에만 랑데부 산에서 한번 뛰어줘. 랑데부 산에서 한번 뛰어줘. 어디 좀 가야 갑자기 랑데부 산에서 이렇게 랑데부 연극한대. 오 갑자기 이게 뭐야? 대! 되게 재밌대. 오! 부! 부부 동반 가능해! 축하하네. 이런 식이네. 기세를 끊어. 왜? 아니, 결혼하니까. 아니, 12월이야. 아직 몰라. 11월이야. 그러니까 PD님이랑 하잖아. 맞아, 나도 봤어. 기사 찾아봤지. 아는 형이 너무너무 축하해. 같이 가려고 물어보고 궁금했어? 아니 이제 같이 가도 되잖아. 옛날에 맨날 집에만 있었을 텐데. 맞아. 아직 경기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럼 그분이 연극 좋아하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창수한테 물어봐. 창수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왜 옷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옷 어떻게 하는 거야? 피디 후배들 성향을 알면 그런 것까지 그런 차원이야. 구체적으로 배려적으로 하지 마시고. 누구야? 아니야 성우야 오해. 같은 직장. 왜 나서? 같은 직장. 아 경훈이니까. 너무 물병 너무 무섭게 들고 가냐. 이렇게 들었잖아. 여기가. 아니 그러면 일단 다시 랑데부로 돌아오면 2인극이면 진짜 둘만 나오는 거면 대사가 그게 몇 분짜리야? 36분 정도 되고 대사가 어마어마하지. 대사가 한 번도 퇴장이 없어. 등장에서 퇴장까지 첫 독백이 한 페이지 반이야. 남자 배우가. 아니 그럼 엔진하고 어떻게 중간에?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숨바꼭질 부는 거 같아. 어디 무서워? 무서워. 엔진 잘까봐. 중간에 만약에 하다가 만약 틀렸다. 틀렸다 하면 이제
뭐 연습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어. 남자가 원영이가 여자 두 씬을 넘어서 넘어간 거야. 어, 막 그런 적도 있고. 진짜로? 야, 그러니까 1시간 36분이 1시간 20분이 되는 거지. 어머, 예전보다 빨리 끝날 때도 있겠네. 그렇지. 내가 엄청 무섭겠지. 맞아. 무섭구나. 그럼 사실상 내 것만 외운다기보다는 상대방 것도 거의 외워. 절대 그렇게 안 해야 돼. 상대방 걸 알아야 돼. 상대방의 대사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있어. 우리가 춤에 관련된 오? 공연이거든. 정혜 누나야 춤 워낙 그 쌀쌀한가? 맞아. 워낙 전문인 거 아는데 원영은 이름만 들어도 왠지 아이돌 춤 잘 출 것 같긴 한데 성민이 형이 춤을 어떻게 약간 뻣뻣한 느낌. 너는 왜 계속 형이라고 하냐? 나한테만? 그러니까. 알았어 임마. 난 밖에서 워낙 보니까 밖에서 워낙 형형 이런 거 보니까 자꾸 형이 익숙해서 형이라고 한 건데 반말 너무 반말할게 이 자식이 땡기! 적당히 이 자식 웃겨 임마! 그래서 춤을 춤을 어떻게 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춤추는 거 너무 궁금하지 어, 않아? 근데 맞아. 이게 춤이 아니야. 짜여진 게 없어. 아, 막 프리스타일이야. 막춤이야. 이게 막춤이야. 성웅아, 우리가 영화는 예고편이 있잖아. 드라마 예고편이 있고. 그렇지. 근데 연극은 예고편이 없으니까 우리가 최초로 여기서 예고편을 만들어 보자. 좀 보여줘 봐. 어, 왜 또 그래? 그치, 아, 잠깐만, 우리 납치하는 거 같아, 지금. 이거 예고편이지, 뭐, 연극에. 아니, 왜냐면 이게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게 강박증을 가진 과학자야. 아, 과학자가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만지는 맞으면, 것도 싫어해. 접촉 장애가 있어. 계산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엄청 두려워하는. 이건 서장훈 모습으로 만든 거야. 서장훈인데? 강박증이면은 실망증이 여기 있거든. 제가 짱이지. 제가 짱인데. 계산 없이 만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별 대본 없이도 충분히 연기가 가능하겠는데 내가. 근데 기억나지? 나 1회 때 나와서 처음 나왔을 때 쟤랑 뽀뽀했어. 그러면은 강박증이는 과학자고 여기는 춤을 배운 전공이 무용과. 하지만 집안의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춤을 하지 못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곳에 이 과학자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 거야. 나는 로켓 발사하는 로켓을 발사하는 그 연구소의 그러니까. 박사야. 왜 그들이 만났을까 하는 어떤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인데 멜로나. 아, 춤을 좀 보여줘. 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사보다는. 아, 자, 안마걸로 합니다. 롤! 우리가 상황을 뭐라 되나? 저기 아니, 연극의 롤 이게 있었어?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왔어. 편하게. 하지만. 자, 그러면 연극 시작됩니다. 액션! 액션! 어쩜 우리 이렇게 잘 맞을까요? 영춘 짜장. 아저씨가 해주시던 짜장면은 계란이 반숙이었습니다. 반숙? 만들기 어렵습니다, 다음. 아니, 똑같이 할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봅니까, 그럼? 썬더. 알고는 있게요. 계속 해보세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화가 많아요? 썬더. 영춘짜장 고춧가루는 일정하고 영춘짜장 고춧가루는 일정하고 웃지 마. 아니, 본인이 웃었어요. 일어나가 춤을 춘다고? 어. 약간 인도 영화 느낌이야. 발리우드야? 어디 거야? 일어나가 춤을 추는 건 아니고 그 장면을 보여주고 다른 장면에서 아, 춤을 추는 거야. 음악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접촉 장애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친해져서 와 하고 하는데 장난을 치는데 그 장면. 이런 게 있어. 야 내가 널 죽여 이렇게 죽일까? 이렇게 죽이면 나 대국민 스타 되는 거야? 아 미안. 아 접촉 장애. 미안. 정말 싫어다. 아 장난으로라도 만지는 게 어려운 거구나. 네 탓 아니고 내 문제야. 미안해.
아니 근데 이렇게 환한 조명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손잡을 때까지 그 이 처음 이거 할 때 이 처음 이거 할 때 내가 울었어. 그러니까 아, 이거 계속 보면서 딱 보면은 눈물 흘린다라는 게 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눈물 흘린다라는 게 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진심으로 하니까 뭔가 좀 치유되지 만. 근데 영춘간이 맛있나 보네 짜장면이. 맞아. 그게 너무 궁금하다 영춘간. 내가 보니까 저희가 그 집 딸이네. 오. 아. 오. 그러네. 뭔가 근데 반전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에 갑자기 서로 무기를 꺼낸다거나 이제 둘둘해서. 왜 자꾸 그쪽으로 생각? 너무 그걸 내가 많이 봐서 그래. 정의의 이력은. 고생 전문이라고 해서 고생 전문. 아 숨바꼭질. 고생 관련된 뭔가. 곤고생하면서 작품을 했던 연가시도 그렇고 더 잘 됐던 것 같아. 아, 힘들게 촬영한 것들. 힘들게 촬영한. 아니 그 정이 보면 항상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애걸복걸하는 역할. 맞아. 이것 좀 보시라고요. 항상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고생들 했지? 숨바꼭질 할 때는 내가 사실은 거기에는 남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몸집이 좀 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워낙에 작으니까 이제 굽을 거기다 넣은 거야. 근데 그걸 넣고 뛰어야 되니까 발이 좀 고생스러웠나 봐. 그래서 발톱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 발톱이 그냥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오토바이 장화가 좀 딱딱했어서 그때 10개 발톱 다 빠졌어. 진짜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좋았고 연가시 할 때는 한 겨울에 내가 마지막에 그 감염이 되면 물을 계속 먹어야 돼. 맞아. 연가시 재밌어.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이 물을 좀 따뜻하게 데펴서 내가 좀 이렇게 먹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게 너무 추운 겨울이라 김이 나는 거야. 그렇지. 아, 그렇지. 안 되는구나. 그 뭐 보통 겨울에 할 땐 입에다 얼음도 물잖아. 맞아. 김 안 나게 김이 나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정희 씨 안 되겠어. 그냥 찬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들이키는데 이게 몸이 그대로 어는 거야. 이렇게 할수록 그때 아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어. 그 정도로 추워. 너무 추워. 힘들지. 그랬던 게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와서 아마 고생되더라고요. 경훈이는 가시 녹음할 때 뭐 힘들었던 거 없어? 물을 몇 통 먹었어? 물 많이 마셨어. 가시 녹음할 때 영가시. 영가시. 저스가시. 민가시. 그대 기억은 민가시. 우리 효주의 이력은 제2의 김갑수라고. 어? 김갑수 우리가 아는 그 배우. 혹시 갑수. 금방 죽나? 혹시, 그렇지. 항상 돌아가실 때나. 항상 돌아가실 때나. 아 맞아? 아. 아니 내가 3년 동안 한 대여섯 번 죽었어. 그랬더니 기자님들이 나보고 제2의 김갑수시세요? 이러길래 전혀 몰라서 왜요? 그랬더니 그런 이유로 맞아. 그 별명을 기자님들이 지어주고. 어떻게 죽었던 기억나? 나 뭐 암 걸려서 죽고 남편한테 찔려서 죽고 악기 걸려서 죽고 막 다양하게 죽었겠네. 근데 그게 되게 연타였어. 쭉 이어서 내가 한 3년 동안 너무 죽는 것만 계속하니까 사람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이상해지더라고. 그럼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겠네. 너무 감사하지.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죽는 게 제일 힘들어? 몸매다는 게 기분이 되게 나빠. 그건 좀 그런 거.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아무리 연기지만은 몰입해야 되잖아. 그리고 진짜 몸매달고 집에 가서 너무 기분 나빠서 소금 뿌리고 갔어. 잘했어. 그렇구나. 약간 암 환자 역할 했을 때는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말려야 되니까 가족들이 좀 막 이상해할 것 같아. 막 남편은 좀 귀찮았을 거야. 왜냐면 내가 한창 암 걸린 환자 역할 했었을 때 약간 건강검진 이런 거 보통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그치?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장기들이 있잖아. 근데 6개월마다 갔어. 아, 그게 실제 내 여유가 있구나. 우리 건강을 더 챙기게 됐네. 뭐라고? 집에 여유가 있대. 집이 여유가 있구나. 6개월 하니까. 딸은 얼마죠? 근데 우리 딸은 안 보여줘. 아직 그럼 아직 그런 거 안 보여주겠지. 그렇지. 또... 그럼 엄마가 배우라는 건 아직 몰라? 알아. 아, 그거. 낮에 재방송을 하는 거를 이제 틀어줬는데 봤나 봐. 근데 내가 이렇게 뭐 그때도 죽기 직전의 역할이었어 이제. 진짜로. 그래서 딱 목매달기 직전에 이웃이 준 카레를 먹고 이게 너무 맛있어서 우는 장면이야. 우리 딸이 하필 그걸 본 거야. 근데 엄마가 우니까
대성 통곡을 하지. 이마가 울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몇 개월 동안 엄마 촬영 갈게. 그럼 싫어했어. 엄마가 가면 되게 슬플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아, 아이들은 얘기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되게 엄마가 행복한 사진이나 이렇게 드레스 입거나 이런 것만 보여줘. 아, 그렇지. 엄마 가서 되게 좋겠다. 재밌게 놀고 와. 막 이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아는 형님이 출연했었잖아. 근데 그 뒤에 큰 변화가 생겼어. 그게 뭘까? 아, 정답. 효주가 그때 호동이가 이상형이라고 그랬거든. 맞아, 바뀌었어. 맞아. 내가 워낙 호동이가 좋아해? 어, 그러니까 이상형이야. 호동이의 눈매가 늘 섹시하다고 생각해. 섹시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남편이 그 뒤로 폭식을 해서 강호동을 닮겠다고. 어? 그거 맞나 봐. 어? 맞아? 땡이야? 땡이야? 설마. 저, 뭘 벌써 맞추고 그래. 어? 진짜? 그래. 어? 진짜? 대박. 진짜로? 아, 형, 우리가 찍다고? 우리가 정답 맞추는 맞출 프로그램이야. 생각이 없나? 아니, 우리가 오답 재밌게 하는 프로잖아. 눈치도 없이. 어? 뭐야? 나 이거 제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맞추라고 그럴 때도 안 맞추고. 아니, 일부러. 아니, 정말. 지금 빨리. 셔츠를 벗어 크로마키로 변신해. 왜 그렇게 즉흥적이야? 우리가 오답을 많이 얘기하는 프로잖아. 오답이. 아니 그래서 살이 쪘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살이 쪄서 내 이상형인 호동으로 변하고 있어. 우와. 이게 이제 정답이야. 아, 상민이 형 우리 다 알지 그런 거. 저기 남편분도 괜히 많이 먹고 싶으니까 쓸데없는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나 완전 성덕이야 이러고 막 사진도 올리고 했잖아. 우리 그때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막 올리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들 정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남편도 약간 나는 늘 얘기하는 게 눈매가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 사랑구나. 제일 닮지 말아야 될 부분 아닌가? 가장 눈썹을 가지고 있는 가장 피해야 될 부분 아닌가? 가장 단점을 많이 닮았어. 가장 오해받는 게 눈인데 지금. 그 나는 그런 날카로운 눈매, 쌍꺼풀 없는 눈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우리 남편도 맨날 진짜 강호동 씨가 이상형이야? 그럼 맞아, 오빠. 오빠는 내 이상형이 아니야. 내가 맨날 이랬거든. 맞아. 장난으로. 원래 이상형이랑 그런 못해. 아는 형님 나간다고 할 때 우리 남편이 와, 진짜 너 이상형 만나러 가네? 그 축하해. 막 이랬거든. 근데 우리 남편이 살이 조금씩 찌면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 자기가 이상형 내가 점점 변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오, 귀엽다. 와, 이게 정답일 거라. 그렇게 별로인 사람이랑 왜 결혼을 했어? 완전 반대인 사람이야. 체격이 큰 사람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거. 아, 맞아. 나 체격이 큰 사람을 좋아해. 약간 이렇게 근데 덩치 있고. 우리 아는 형님의 호동이 이상형이라고 했던 분들 꽤 있었어. 좋아해.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야망이 좀 있어. 야망이 있나? 아니 우리 나 이제 정말 오랜 친구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비슷해. 그러니까 강호동 씨, 약간 싸이 씨, 약간 현주엽 씨, 약간 얼굴은 아예 안 보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아, 유형은 알겠다. 아쉽다. 신덕이 느낄 수 있었는데. 신덕이 인물이 좋아서 잘생겼어. 경훈이는 이상형이랑 만난 거? 어? 경훈이는 나는 뭐 완전 이상형이랑 만났지. 빨리 얘기하라고. 빨리 뒤로 버벅대지 말고 빨리 얘기해. 시간 좀 걸린 거 같아. 너 이거 시간 끌면 나중에. 어떤 면이 제일 이상형이랑 가까웠어? 나는 성격적인 게 이상형에 가까웠어. 이쁘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뒤로 돌아서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쁘다고. 종이 안 났어. 받아 적을 겁나. 받아 적으라고. 편집으로 뒤 순서 좀 바꿔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는 너도 이제 관리하게 되지. 야 재밌겠다 편집하면. 아니 그러면 두 누나 그럼 정이랑 효주한테 물어볼게. 보통 이제 당신 아니면 여보 뭐 남자친구한테 나 어디가 제일 좋아? 나 내 뭐가 좋아서 뭐 나랑 연애했어? 그러면은 너는 뭐 성격이 좋고 이거 다 필요 없이 진짜 그냥 예뻐서 이게 제일 기분이 좋아? 그건 정말 뭐 국룰이지. 아 무조건 예뻐서가 사실 아니 내가 제일 일단 중요하지. 깔고.
그러면... 예뻐서 만났다는 것부터 깔고 그 다음에 성격을 얘기해야지. 어,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요, 박사님 나오셨네. 박사님 나오셨어. 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종이 안 났어. 받아 적어. 받아 적을 겁나. 받아 적으라고. 아, 야. 겨울이 하지 않았나? 오늘 알았어. 주인공 안 왔어. 주하지 않았어? 주인, 다 조연들밖에 없어 오늘.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어? 때리고 올게. 어. 어, 너무... 괜찮다. 아, 괜찮다. 여기서 에너지 가자, 다 쓰시잖아요. 가자. 가자. 괜찮다. 괜찮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역대급 모든 매니저 스태프분들 다 여기서 궁금해하고 있어 지금. 아, 그러니까 오늘 거대방은 내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1교시부터 와 있겠는데. 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신 선배! 오늘 동교장이야. 아, 동교장이세요? 아니, 심지어 신동이는 전화번호 민경우 뜨길래 너무 불안했대.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아, 처음. 아니, 내 핸드폰에 어. 민경훈이라는 세 글자가 뜨면서 한참 쳐다보다가 전화 못 받았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 아, 다들 놀랬을 거야 진짜. 아마 나는 녹화 끝나고 차에 내려왔는데 미우세 맞아. 전화가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이 나와 있더라고. 와 이거는. 아 그래서. 결혼한다라고 나왔어. 아, 진짜 초반 진짜. 아, 결혼 생각 나는 왜냐면 얘가 결혼 좋으니까. 얘가 나한테 전화를 할 일은 아 없지. 형도 옛날에 두 번 누군가 했었나 보네 그렇게. 지금 이제 결혼 발표는 됐잖아. 그럼 시청자분들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 그치. 우리가 대신해서 물어보자고. 물어보자. 오케이. 와. 물어본다고. 자, 결혼 발표 형님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얘기해.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 언제부터 만나셨나요? 그치. 어 알고 지낸지는 좀 됐어요. 오? 좀 됐고 아 몇 년 됐어 알고 지낸지. 네. 우리 앞에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티도 안 내고. 그리고 이제 교제한 거는 이제 작년 연말쯤부터 해갖고 이제 오. 교제를. 그러니까 몰래. 방송 관계자라고 기사를 봤는데 어. 네가 방송해봐야 이거랑 이거밖에 없잖아. 야 여기 관계자인데 다. 아니, 그 심지어 거기 양해는 그만뒀잖아. 왜냐면 어? 옥탑방은 그만두고 그러니까. 됐고. 잠깐만. 그럼 아영 좀 그래. 제작, 지금 아영 제작진 이 자리에 계시나? 아 이 자리에? 어 잠깐 여기 안으로 그러면 어 잠깐 여기 안으로 그러면 진짜 야 이래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어 여기 잠깐 와요 그러면 어? 네. 진짜로 진짜 온다고? 아니 저 괜히 그러는 거지 아니 아니 어, 들어와 괜찮아 어? 어 들어와 괜찮아 어? 어 들어와 괜찮아 어? 어 들어와 괜찮아 어? 진짜 그러지 마 어? 예? 진짜 어? 예? 진짜 그러지 마! 아니고! 아, 진짜 그러지 마! 아니고! 아, 뭐야! 어, 나 진짜 좋아! 어, 많이 들었다! 이야! 아니, 왜 황선영 누나 일어나려고 그래, 왜! 어, 깜짝 놀랐잖아! 우리, 아니, 왜냐면 우리! 어, 일어나려고 그래, 왜! 나 황 작가랑 결혼하자고! 어, 아, 왜 일어나려고 그래! 어, 깜짝 놀랐어! 왜냐면 깜짝 놀랐어! 아니, 잠깐만. JTBC 관계자분이셔? 진짜로? 응. 그럼, 아, 그러면 PD님이고 우리 친구들도 다 봤었어. 몇 년? 진짜? 몇 년 봤어? 이거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 아, 형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일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렇진 않지. 왜냐면 취미가 비슷해. 오, 뭐 캠페인. 캠페인 좋아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정보는 공유. 이렇게 정보는 공유. 수근이 표정 보지. 캠핑장에서 꼬셨네. 수근이가 애초에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락. 아니 고백 누가 먼저 했어? 고백. 아 사귀자고 프로포즈. 아 고백 자체는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서로. 하나, 둘, 동시에 셋, 사귀자. 아 떨려. 야. 이제 내가 집에 데려다 주러 이제 어, 가고 있다가. 라면 먹고 가라고 그랬어? 아니야 그렇진 않고 캠페인 아니, 여자친구 네가, 집에 네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줬다고? 어, 운전을 해서 가다가 너 운전 잘 안 하잖아 오다 아니 너 네. 너 저걸로만 운전하잖아 네. 그 캠핑카만 운전하잖아 그걸로 데려다 줬어 아니 하고 집에 배 가서 이제 들여 보내기 전에 배가 이미 많이 불렀는데 오? 어쩐지 갑자기 발표하더라고
진짜? 내가 불렀어.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렇게 오해하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과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델타 주는데 그때가 겨울이잖아 작년 말에. 작년 연말에 사겠으니까. 뭔가 좀 바로 보내기 아쉬워서 이제 그 집 앞에 이제 조그만 호프집에서 조금 더 뭐냐 뭐 간단한 오뎅탕 같은 거에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 마시면서 좀 그때 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서로 뭔가 부럽습니다. 우리랑은 한 시간 10분도 안 있다가 말을 듣고서 오뎅탕을 먹어? 야 너 3시간에 한 소리야? 야 3시간 안 되지? 야 상하 상하 상해 그거 해시가 아니 이해해 진짜 우리 입장에서 너무 이게 소득집이 맞다는 거야 생뚱맞아 왜냐면 얘가 뭘 하려나 하는데 아쉬웠대잖아 아 그리고 그래도 불렀는데 그리고 원래는 사실 우리 사이판 갔을 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아 우리한테 사이판 갔을 때도 호동이랑 이제 잠깐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막 한 시간도 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공항에서 우리 둘이 대화 많이 나눴잖아 경훈이 갑자기가 이런 애들이 아니야 경훈이 같은 애들이 갑자기 이런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아, 여기 와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아 좀 참았어 좀 촬영에 집중하려고 네가 언제부터 촬영에 집중했다며 아니 괜히 방해될까 봐 사이판에서 뭘 그리 집중하게 야 다음에 우리끼리 다 앉아가지고 내내 그 맥주 한잔 하면서 야, 얘기하면 돼 3일을 회식을 했는데 죽어도 거기 안 온다라고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3일을 회식을 했는데